바람이 나오네. 내가 가려줄게. 내가 가려줄게. 그냥 네가 다 가리고 있어. 왜 여기 있어? 띠용. 여러분, 뭐지? 학교 안 나온 사이에 뭐지? 갑자기 기계가 생겼네? 디제잉 기계가? 와우. 다 해져버린 그것. 진짜 맥북은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너무 싫어. 근데 이게 잘못하면 방이 없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맥북을 지고 다녀야 하는. 잘해봐야지. 여기 더워. 에어컨. 자, 이제 미디 5인패도 꽂았고 작업을 해보자. 겨우 에어드랍 해주려고 이걸 꾸역꾸역 들고 왔다고? 다음부터 그냥 외장하드 들고 다녀야지. 이제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을 하려고요. 어제 미리 웨이브로 떠놓은 걸 여기다가 싹 다 옮겨서 이제 믹싱을 하려고요. 나 제일 무서워하는 저거 무지개 동그라미. 짠. 짠짠짠. 이거 해놓고 그냥 대충 켜놓고 듣기만 해도 뭔가 한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별 차질 없으면 영상 올라가는 기준으로 저번 주 금요일에 이게 올라갈 건데 할로우는 진짜 옛날에 전공시기 때 그때 한번 불렀었고 할로우는 제가 보니까 언제지? 또 옛날에 제가 노래방 갔을 때 할로우를 불렀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이거 한번 따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던 걸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둘 다 옛날 노래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올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전격 합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를 하고 오지 오를 하는 거지 오를 하고 이제 얼추 믹싱을 하고 강의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거 커피 그냥 텀블러 살 게 아니라 얼음을 좀 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음 좀 버리고 라떼를 들고 강의실로 갈래요. 부천시향 빈 같은 경우는 어디 시향이고 어디 시향이고 막 되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요. 자기 전에 더워서 얇게 입고 잤다가 보면 아침엔 춥고 정말 어제 작업하던 누나마저 이케아 의자를 조립을 했어요. 지금 유리장 찰겨가지고 발음이 안 좋은데 야, 저거 의자 조립을 했고 아무튼 좀만 더 누워있다가 씻으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약 친구들 유산균 하고 그리고 풍선하고 얘는 비타민C인데 이따가 밥 먹고 먹으려고요. 요즘 아침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뭔가 아삭아삭한 게 먹고 싶어서
이마트에서 이거를 샀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거 너무 차가울 때 먹으면 맛이 없어가지고 미리 실온에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미리 실온에 꺼내놓은 고기도 구워서 같이 먹을게요. 단어는 질릴까봐 그냥 하루에 유닛 10개 정도만 하고, 제가 월 초면 하는 원래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영어인데 여기 있는 거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 복습을 합니다. 휴학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얘네를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을 했는데, 이게 점점 챕터가 늘어나면서 시간도 시간인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외웠으니까 되지 않을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복기하고, 모르는 거는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게 총 몇 개냐? 한, 둘, 셋, 12개인데, 이게 어떤 건 한 챕터에 뭐 20개 들어있고, 어떤 거 한 챕터에 막 120개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120개 들어있는 건 나중에 하고, 그냥 짤막짤막 간 것만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5시 반 정도 됐으니까 또 한 시간만 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드름 흉터 때문에 지금 흰 걸 발라놨는데 살짝 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놀라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잘 쉬었고, 진짜 개강하고 나서 부쩍,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유도 모를 바쁨? 바쁨이라 해야 되나? 도대체 누가 4학년이 널널하다 했는지 이해 못할 그런 인정이라 해야 될까요? 일단 다이어리를 조금 써보겠습니다. 휴대폰 캘린더에 먼저 써놓긴 했는데, 이게 확실히 종이로 좀 써놔야지 나중에 한눈에 보기가 편해서. 일단 제가 원하는 스케줄은 격주로 커버랑 브이로그를 번갈아 올리는 거. 와우, 글씨가 아주. 그 다음에 원래 보통 7주차에 시험을 치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8주차로 밀려가지고 이날 화요일에 듣는 콤프 페이퍼도 내야 되고 필기도 보고, 13일에도 그 숙캠에서 듣는 다른 학과 전공 시험이 있고, 그리고 미리 잡혀있는 약속. 요즘 일요일에 동기 언니랑 동기 동생이랑 홍대 근처 쪽에 가서 2시부터 약속 있고, 18일에 이때 서연이를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게 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글씨가 정말 아주, 글씨가 아주 정말 아주 보기 좋군요. 아무튼 이렇게 10월 큼직큼직한 일정을 이렇고, 오늘은 일기 쓰는 날. 휴학할 때부터 약간 뭔가 감정이 되게 극에 달했을 때 일기를 쓰곤 했거든요, 원고지. 근데 사실 처음에 원고지 샀을 때는 약간 이제 제목을 휴학 일기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걸 모아서 책으로 읽으면 어떨까 이런 약간 그런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치인데 이걸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보니까 약간 저만의 감정 컨트롤 매뉴얼이 됐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왜 기분이 안 좋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괜찮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멘탈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줄글은 분량을 제가 정해야 되니까 처음 쓸 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딱 쓰기 좋고 옛날에 진짜 어릴 때 논술을 배웠었거든요. 약간 그때 생각도 나면서 원고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어머나? 어머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야! 야! 오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요즘 고민은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일상을 살면 어머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야? 이게 약간 안 좋은 생각보다는 그냥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번에 브이로그 올리고 계정을 로그아웃을 했어요. 뭔가 무서워서 너무 브이로그 안 올려서 약간 자기도 찔리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로그아웃 했는데 이제 친구가 야, 너 댓글 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봤는데 그랬더니 얼른 보라고 해서 봤는데 뭔가 예전부터 항상 구독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가 워낙 매스미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채널에 비하면 제 채널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라서 뭔가 구독자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약간 내가 너무 좀 투머치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을 좀 아끼게 됐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걸 보고 좀 앞으로는 이거저거 재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고 싶은 만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감정을 저한테도 나눠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약간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할 시간에 내가 더 잘하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일정이 허락하는 한 지금 벌써 저렇고 일정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한 10월 말부터는 또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정이 허락하는 한 한 주는 커버, 한 주는 브이로그. 아직은 제가 브이로그를 일주일마다 올릴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분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매주 올리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커버를 올림으로써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진 하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